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 집사님, 자, 남성 집사님 사탄이 사탄. 자, 아는 형님 키핑장에 또 나왔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3.6m가 전부 다 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지금 작업원 시간한 아이들, 자, 그리고 적심한 아이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두셨고, 여기는 모주, 이렇게 모주가 이렇게 쭉 있죠. 자, 모주, 요것도 자구 지금 키워놓은 거예요. 자구 키워놨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이게 전부 다, 예, 자구 번식을 해서 이렇게 하나도 안 팔고 그냥 다 키우고 계세요. 자, 뭐 따로 뭐 이거 판매를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키우기만 하십니다. 자, 그나마 양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줄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밭에 있는 거는 뭐 이제 얼굴 펴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쁜 거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거 아르고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배션이 지금 많이 싸잖아요. 이런 배션은 또 가격이 비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노브 루먼. 자, 입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밭에 있는 것들 뭐 이쁜 것들 엄청 많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크림슨 로터스예요. 자, 검붉은 빛감에 핑크빛이 밝게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뭐 밭에도 귀한 것들이 많지만 여기 식재돼 있는 아이들, 자, 이 모주 아이들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클로비스, 이거는 로라클론. 자, 요런게 로라클론이 맞을 거예요. 자, 이게 정식 이름표까지 이렇게 다 있는. 자, 그리고 요거는 부사, 부사 마리아. 그리고 요게 레드펄이었던가, 아니다, 이게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이게 종자가 조금 귀한 것들이 많죠. 요거는 이게 케빈카이저, 케빈카이저 얼굴 보세요. 폴분에서 이렇게나 이게 똥실하게 잘 키우셔죠. 예, 남자분들도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자, 엘비스, 엘 뭐라고 쓴 거예요? 엘퍼트로스? 아, 알바트로스. 아, 어이구, 이게 글씨체가 너무 정자로 돼 있어가지고 못 알아봤네요. 자, 요렇게. 자, 종자들은 진짜 미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종자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요거는 지금 입장 넓이감이 지금 한 10c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좀 독특한 아이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름도 못 들어봤을 아이들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요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클레오인데, 나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홍도. 자, 홍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구스 젤리에요. 구스 젤리. 구스 젤리가 지금 한 15cm씩은 이렇게 얼큰이로, 빵떡이로 이렇게 키워두셨어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얼마 전에 판매했던 제이드 스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대품으로 커도 요 모양이에요. 자, 작은 사이즈 봉황폼으로 돼 있는 거 달총이가 요거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요게 판매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자, 요런 것들 지금 종자가 다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판매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죽순 이제 나오는 그런, 예,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칼라스 마리아. 자, 아까 모주를 보여드렸던 고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 다 자연 자구예요. 다 자연 자구들 이렇게 키워두신 거예요. 자, 이게. 자, 그리고 원체 흙 배합이나 이런 거 성장세를 잘 타게끔 이렇게 그 맞춰두셨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과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요게 물을 주기적으로 딱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뽕긋하게 이렇게 잘 엮여 가지고 있죠. 자, 요것도 지금 사과 마리아랑 이렇게 다, 요거는 이제 같은 계열 아이들 이렇게 쭉 이렇게 심어 두셨죠. 그리고 이렇게 장미의 숲.
이런 거는 이제 흔히들 보시니까. 그리고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다 이쁘잖아요, 이런 것들. 자, 종자들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카르멘도 전부 다 자구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굴이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 타입이 다른 타입이에요. 자, 요거는 금종자. 이거는 일반 타입.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골드핑크, 골드팡 이런 거, 골드뱅크.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돌기가 나와요. 그런데 독도하고 똑같이 골드미르 이런 계열처럼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우라라는 아이가 있고요. 슈마트라, 그리고 곤룡포, 그리고 레베카. 레베카 진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귀하게 키우시죠. 레베카가 달총이가 좀 저렴하게 팔아서 그렇지 레베카 종자가 조금 귀합니다. 아, 귀하니까 여러분들 제 달총이한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좀 잘 키워주세요. 자, 그리고 기비. 자, 기비 색금. 자, 기비 색금이에요. 요거는 노란 국화님께 아니고 그냥 일반 기비 색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 포트에 있는데도 이렇게 살이 그냥 뽀동뽀동 쪄가지고 이렇게 있죠. 자, 이거 뭐 사장님은 뭐 따로 뭐 칼슘제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배합토에다가 물이에요. 배합토에 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오시면 자이언트 드래곤. 자, 요것도 지금 개체수가 없어서 요거를 한 번도 못 팔아봤어요. 자이언트 드래곤 요거. 자, 그리고 달총이도 구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원종 배션. 요거는 이제 특이종자예요. 자, 선별종. 요것도 배션이에요. 자, 요것도 얼굴 보세요. 요렇게 딱 이게. 그래서 똑같은 배션 뭐 달총이가 만원씩에도 팔고 어떤 거는 뭐 3만원 5만원에도 팔고 10만원에도 팔고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주가 어떤 아이냐, 모주가 어떤 아니냐에 따라서 다육이 가격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다 저렴한 가격이 붙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달샤벳. 요런 달샤벳은 처음 보시죠. 이렇게 보세요. 자, 요게 달샤벳이에요. 자, 요런 거. 그리고 이거는 레드펄. 자, 레드펄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사님의 산스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예요. 한때 요게 잠깐 요 타입으로 해가지고 제이드스타가 유통이 됐었어요. 요 빛감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물도 안 들고 다 계속 요 빛감이에요. 자, 이렇게 라인도 안 잡습니다. 요거 제이드스타예요. 자,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거 뭐 호주트로이 교배종, 또는 뭐 요게 입장이 좀 짧게 나오면 단심, 요렇게도 판매가 되죠. 자, 그리고 요쪽에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렇게 보세요. 뭐 판매는 안 하시고 계속 키우기만 하세요.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이드스타 봉황 타입. 봉황은 크면은 계속 저렇게 엮여요. 그냥 엮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달총이가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게 허투루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버밀리언인가요? 이렇게 레드다야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베로니카 요런 아이들, 요런 타입도 있죠. 베로니카, 이거는 선별종자 금라인. 예, 그리고 아리우스 킹. 그리고 콜로세움은 좀 흔하니까 아실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뭐 하나같이 다 동글동글하고 똥실똥실하고. 남자 집사님이 자 퇴근하시고 매일 들리세요. 그래서 이상 있는 애들 딱딱딱 체크를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자 이렇게 자 바로바로 이제 아이들 상태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이상 있는 애들은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골드바. 자, 골드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 한스나 뭐
오렌지 에보니 이런 계열 조금 닮아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꺼려하시는 종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자 고급 종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드바손 요것도 선별 종자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마릴린 금 복면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금도 좋은 것들만 키우세요. 좋은 것들만.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자, 여기 밭 하나. 저쪽에 있는 거 밭. 여기도 밭. 전부 다 여기. 네, 형님 거예요. 자, 보시면 밭에도 이렇게 특이한 종자 아가들, 이쁜 종자 아가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하나도 판매를 안 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판매 안 하고 그냥 키우기만 하세요. 키우기만. 자, 키우기만 하셔가지고 지금 뭐 번식은 우후죽순 해놓으셨는데 달총이가 좀 파세요 그러는데 아 이게 다 이게 아까워서 못 파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직접 가셔가지고 예, 직접 출시된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꼭 구매를 하세요. 이게 전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모주들 확인하시고 안되면은 기다렸다가 자고 받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매를 하셨던 것들이라 자 종자는 정말 자, 이거는 뭐든지 다육이는 좀 시간이 지나서 커보고 나면은 아 내가 잘 샀구나 뭐 했구나 이거는 그때 가서 판명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총이한테 구매를 하기 시작하신 지 뭐 창 같은 경우는 한 3년차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도 잘 사서 잘 크고 있다. 자 모주가 되니 이제 모주 사이즈가 되니까 이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좀 뿌듯하죠 달총이도. 자 여기 형님 요거 다육이를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번에 또 밭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또 한 다리를 더 늘리셨는데 요거 더 우후죽순 늘어나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한 다리만이라도 어떻게 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귀한 종자들 한번 요거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안 되면은 뭐 저기 뜨거운 물이라도 물 끓여가지고 확 끼얹는다고 해서 예, 저기 협박을 해서라도 요거 어떻게 좀 팔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달총이는 구독자님들 좀 좋은 종자 이쁜 종자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아우 요것도 자 요게 포레퀸이에요. 포레퀸. 자 요게 동글동글하니 장미꽃 모양으로 입장도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요 아이 요것도 지금 두 포트나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 얼굴 동글동글하니.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슈빌이라는 아이인데 요게 사라보니 슈퍼클론 예 고 아이하고 조금 비슷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얼굴 자체나 입성이 조금 다르죠. 근데 아가 때는 요 아이가 얼굴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들 최대한 좀 어떻게 좀 추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자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 조금 가격대는 이게 원체 지금 다 귀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가격 저렴하게 해서 한번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300포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비싼 것들은 빼더라도 그래도 종자 좋은 거 자고 이제 좀 키워가지고 자리 이제 잡기 시작하는 것들 얼굴이 다 펴지기 전에 얼굴이 펴지면 비싸서 못 사요 진짜로. 자 얼굴 펴지기 전에 얼른 쫄라가지고 자 요거 한번 판매 영상 담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